중국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양육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군은 올해부터 출산 양육 지원금을 확대해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둘째를 출산하는 경우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